자, 저번에 이어서 마지막 챕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원래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닌데 파밍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질질 끌었네요. 오늘은 꼭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가보자고. 아 맞다, 상어 파티. 아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 이거. 이런 상어 파티 같은 거 이렇게 뜨니까 이런 거 해서 돈 벌려고 하다 보니 오래 걸려. 하지만 오늘은 퀘스트 위주로 가볼게요. 빙하구역을 어디까지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더 하고 가야 되나? 그 전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뭔가 물고기 잡고 이런 거는 뭐 둘째 치고. 탐방을, 아 밑에까지는 못 내려갔었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아직 가지 못한 구역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작살? 수면 작살? 쓸만하겠지? 그것만 좀, 가보지 못한 곳만 좀 잘 찾아보자. 사례 나왔네. 다 제대로 돌아다닌 건지 밑에가 아닌 이상 웬만한 데는 다 갔던 것 같은데. 야구공 안 돼! 칼 없어졌어. 이럴 수가. 야구공이라. 옥구슬. 산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산소가 좀 귀해서. 냉참. 야구공보다 나을지도 몰라. 야구공 맞추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참치로 때리는 게 낫지. 마요네즈. 이 밑에는 어떻게 가지? 이 밑에도 길이 있는데. 여기 못 들어간다 했었나? 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저거 들어갈 줄 알아야 뭐가 될 듯. 근데 저거 어떻게 들어가지? 타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이너 마을을 먼저 갔다 오면 되려나? 퀘스트가 뭐가 돼야 진행이 되니까. 더 내려가 봅시다. 방황. 아니 여긴 카레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하! 아야야야. 아니 이걸 부딪히네. 바보 같기는. 대놓고 뻔히 보이는데 가서 들이받았어. 이쪽도 아니라면 나가서 반대쪽도 다 갔었던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저 문으로. 야, 어디로 나가지? 어디로 나가지? 아까 왔던 데자. 예, 길을 이었다? 야야야, 이거 아니지.
아니지. 어, 됐다. 저 웬만한 데는 다 본 것 같은데. 아, 이걸로는 안 되네. 산소통도 이렇게 많지 않은데. 진짜 웬만한 저 밑에는 다 갔다 온 듯. 오, 화염! 화염 좋지, 화염. 수면보다 화염이지. 아이고. 어, 오, 분해. 이건 분해하자. 데미지는 좀 덜 할지 몰라도, 물은 도트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괜찮단 말이지. 밑에? 이거는, 내가 보기엔 강화, 오, 잠깐만. 상어 파티니까, 너. 너 잡자. 피 별로 없다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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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어! 아니, 상어는 보냈으니까 괜찮으려나? 자, 천천히. 천천히 가면 나갈 수 있어요. 일각고래 좀 피해서.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일각고래를 잘 피해서. 29.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특별한 건 별로 없으니까. 물이나 가져갈까? 에라이. 아, 일각고래만 피하면 돼. 그랬는데 일각고래한테 맞았네. 아니, 말이 씨가 됐어. 이게 뭐야. 어, 저 뒤에 쓰시, 아, 그거구나. 내 지점 하나 더 난 거. 아, 진짜. 이거. 유나 물결표 예쁘다. 3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땡큐. 업그레이드를. 아직은 못 내려가니까. 아니, 이거 공통을 더 늘려야 되나? 무기는 별로 상관이 없고.
딴 물고기 좀 거둔 다음에 일하러 가자. 퀘스트에 내용이 안 써져 있는 게 문제예요. 아이고. 분점으로 가자. 분점에서는 참치랑 상어만 팔고 나머지는 다 분점에서 팔자. 아, 얘네들은 분점에 가도 될 아이들. 어우, 돈. 얘들도 좀 비싸니까. 것들만 본점에서 팝시다. 얘네들도 꽤 돈이 되는 애들이니까 이번에는 본점에서 파는 걸로. 얘네 본점으로 가자. 얘네가 제일 애매한데. 일단 분점으로 보낼까? 그리고 자, 얼마나 나왔나 볼까? 얘네는 아직 됐고. 오, 이야 좋네. 이거 상호 파티 할 때 여기 있는 애들 잡으면 되겠다. 상호 파티 할 때 여기 있는 애들 싹 잡아서 팔면 되겠다. 생각보다 비싼 애들이 많기 때문에 쌀은 항상 수확해줘야 되니까. 에, 뭐 넣어놨던가? 그냥 비오는 김에 심어놓으면 좋지. 다 뽑고 병해충 예방 하나 풀고. 아이씨. 장사하러 간 다음에 다시. 아, 애매하네. 퀘스트가 진짜 애매해. 가자. 스시 팔러 가자. 스시. 그럴까봐 마을에 한번 가봐야겠어. 메뉴를, 오늘의 메뉴. 비싼 거. 채소초밥. 채소초밥 3개만 팔아. 향수, 새로 나온 메뉴니까 이것도 3개 팔고. 이야, 청새치가 진짜 효자구나, 효자야. 아니야, 5개는 좀 많은 것 같아. 아, 아니야, 5개 먹어. 아니야, 5개 먹어. 에이씨. 상어초밥은 놔두고. 가오리? 진짜 맛없겠다. 가오리 초밥은 조금 그래. 맛 점수. 맛 점수 높은 청줄바리를 4개 추가하고. 아니, 자동 공급 이런 거 해놔도 되겠구나. 역시 내 돈줄 전갱이. 전갱이만큼 좋은 거 없지.
출발! 떠덩떵떵떵떵. 난 와사비만 신경 쓰면 돼.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좋아 좋아. 어 왜 가버렸어. 왜 갔어. 왜 갔어. 왜 가는 거야. 아이고. 아씨. 아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해서 칵테일을. 안돼 안돼. 방금 눌렀는데. 안돼 방금 눌렀는데 이걸 실패하네. 와사비도 모자라지 않았네. 별점은 잘 나왔는데 돈은 많이 못 벌었고. 오! 뭐 생각보다 많이 벌었네. 아이고. 별점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13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분점 무슨 일이야? 이게 근데 다 있어요. 직원 다 있어. 이거 말고 잠깐만 할 일에 빙하 구역을 둘러보자. 정확한 말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내가 도대체 뭘 잊어버리고 있는 걸까? 비 진짜 많이 오네. 한번 만나고 와봐야겠어. 텐진! 어허, 못 보던 장비로고. 전해주신 겉목 열매의 천이랑 인간의 장비를 연결해 만든 수트예요. 보온 기능이 뛰어나서 이스트로 빙하 구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거 다행이로 다행이군요. 그럼 다시 한번 미안하오만 빙하 구역에 무슨 일이 왔고요. 사람이라고 말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나 어떤 상황을 발견을 해야 되나 봐. 어떤 상황을 발견을 해야 되나 봐. 뭘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발견하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뭐였더라? 아! 아씨, 괜히 들어왔어. 오! 뭐지? 원래 쟤가 있었던가?
이거 원래 없었는데? 잠깐만, 얘 이걸 어떻게 했지? 이거 반대쪽에서 왔어야 했던가? 아, 어떻게 했더라? 이거 쟤 가고 나서 이거 돌리는 게 반대편에 있었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치? 이쪽이 아니지. 위층에서부터 다시 올까? 이런 맞을라나? 아, 싫어하는 거 봐. 싫어한다. 으아. 근데 여기 아까, 여기 저번에 지나갔던 곳이잖아. 원래 저 몬스터가 없었는데. 아까 있었잖아요, 거기. 근데 못 들어간다고. 거기 못 들어간다고. 아! 비켜. 어, 잠깐만. 빙하 지역이 원래 이렇게 씨. 빙하 지역이 원래 이렇게 들어갔었던가? 마을에서 들어가는 게 오랜만이라 헷갈리네. 여기가 계속 이런 방향으로 돌았었던 것 같아. 여기가 왔던 길은 또 가는 게 아닐 텐데. 잠깐만요, 다시 나갈게요. 어우. 나가고 배에 가서 다시 들어오자. 아니면 여기서부터 다시 돌까? 배에서부터 다시 들어오던지 아니면은 한 바퀴만 돌아볼까? 아, 아니야. 와보니까 아닌 것 같아. 배에 올라갔다가 다시 오죠. 시간 낭비했는데 큰일 났네. 시간 낭비했는데 이거 공략을 좀 볼 걸 그랬나? 혼자서 찾아보고 싶어서 안 봤는데. 공략을 빙하 지역 제목이 뭐더라? 빙하 구역을 탐색하자. 오. 아니야. 지금 총만큼 좋지 않아요. 일단 가는 데는 여기뿐이고. 맨날 왼쪽으로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보자. 우리가 이쪽에 있었구나. 오오. 아, 나 너 잡고 싶지 않은데. 어? 아, 찾았다. 웬 무늬? 문 앞에 석판에 글자가 잔뜩 써있네. 사진을 찍어서 베이컨 박사님께 해독을 부탁해볼까? 아,
오케이. 좋아, 잘 찍힌 것 같네. 올라가서 베이컨 박사님께 사진을 보여주자. 아, 이걸 발견을 못해서 내가 지금 계속 맴돌았었던 거네. 내려온 김에 저 상어 한 마리만 더 잡고 가죠. 상어랑 저 고래 한 마리. 아! 상어 잡자. 상어 파티니까 상어 필요해. 안 죽어, 씨. 죽어라. 그치. 가지고 가세요. 상어 파티 하려면 상어를 잔뜩 잡아가야 된다. 잠깐만, 총알 하나만. 잠깐만, 저쪽에 총알 있었지. 총알 하나만 챙기고. 좋았어. 산소 하나 나무 죽겠는데. 아, 됐어. 아, 산소 여기 있다. 저 밑에 있는 상어까지만 잡고 올라가자. 이제서야 진행이 되네. 드디어 찾았어. 상어야, 어디 있니? 상어야. 상어야. 어? 상어야. 이쪽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이 경계선에 있는데? 상어야. 어? 아, 여기 있다. 죽으면 안 돼. 야, 죽으면 안 된다. 큰일 났다. 이걸로 얼마나 때릴 수 있을까? 밑으로. 됐다. 이쑤시개 딜. 죽을 뻔했네. 황소 다시마? 가자. 됐다. 올라가서 해석을 받고 다음 진행할 수 있겠지? 처음 보는 애 같은데. 아닌가? 얘네 잡았던가? 아니, 잡았던 애네. 그러니까요, 저 끝에까지 안 갔나봐요, 제가. 완전히 위에서 오른쪽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생겼나봐요. 가자. 좋았어. 드디어. 사님, 이거 좀 봐주세요. 어허, 아인족의 고대 석판이로군. 그런데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그런지 풍화가 심하구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갖고 있는 해독장치로 맞춰볼 수 있겠어.
잠깐 석판 사진을 들고 있어보게. 오, 뭐야 이거.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해독. 삐리삐리삐리 삐리삐리삐리 삐리삐리 삐리삐리삐리. 아, 닦아내는 거구나. 오, 이거 좀 신선한데? 완벽하게 깨끗하게 닦아야 되나? 적당히 대충 글씨 보이면 되지 않을까? 야, 기술 좋네. 아, 완전히 닦아내야 되는 거야, 깨끗하게. 이거 지우는데도 게이지 올라가는 거 보면 깨끗하게 닦아야 되나 봐요. 바깥에 한번 쓸어주고. 오케이. 어, 이거 괜찮네. 좋아, 이 정도면 알아볼 수 있겠어. 럭키럭키 하구만. 오, 다행인데요. 무슨 내용일까요? 그게 무슨 주문 같은데. 익숙한 내용이 아니라서 정확한 뜻을 알기가 좀 어렵구만. 이건 어인족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쪽에도 이런 아무나 주문 해박한 자가 있을 테니 말했어요. 그럼 저걸 왜 한 거야? 처음에 그냥 인어족한테 가져갈. 베이컨 박사님도 모르는 고대 주문이라. 어? 그러고 보니 어인족 신사에 오래된 책이 많이 있었지? 네 암호라면 도와줄 수 있을지도. 가자. 좋아. 저 정도 상어면은 뭐 파티할 수 있겠지. 가자. 어디 보자. 어디로 가야 하니? 위로 올라가야 되네. 니아무, 널 만나러 왔어. 마을이 큰 것 같으면서도 작네. 의 신사. 응? 수암 여기엔 웬일이야? 설마 독서도해? 헛, 모르는 소리 말하라 인간. 나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독서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 인간님 오랜만이군요. 책을 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 사진 좀 봐줄 수 있을까? 고대 주문인 것 같은데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말이야. 대충 알겠네요. 이 석판이 있던 곳이 어디였나요? 빙하구역에 닫혀진 큰 문 앞에 있었어. 그렇군요. 문서에 따르면 빙하구역에는 3개의 큰 문이 있습니다. 각각 문 안쪽에 겉목 제어실로 연결되는 스위치가 있고요. 그동안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 지진은 겉목 제어실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스위치를 모두 작동시키면 겉목 제어실에 진입할 수 있을 거예요. 복잡하네. 그럼 그 큰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지? 제가 가진 문헌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나는 어인어를 읽을 줄 모르는걸? 아, 그러시겠네요. 그렇다면 수아님과 같이 가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수아비라. 핫, 인간. 역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군. 뭐 곤경에 처있는 것 같으니 이번만큼 특별히 이 몸이 같이 행차해주지. 괜찮을까. 그럼 수암님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킹롱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걱정은 접어둬. 그럼 앞장서라고, 인간. 제일 믿음직스럽지 않은 사람이랑 가네. 오, 그냥 와지네. 이문인가 보군.
그럼 니아모가 준 주문을 외워보도록 하지. 잘 보고 있으라고 인간. 살라 살라 꿀라 꿀라 솔라 솔라 사. 뭐 이상한 춤춰. 어 이상한 춤춘다. 어 열린다. 어 박수 치는 거 귀여워. 오 진짜 문이 열렸어. 대단한데 수완. 헛 이제서야 감탄하는군. 어, 그런데 아까 주문으로 열린다고 했는데 춤도 같이 줘야 하는 거였어? 그 박자를 맞추려면 비료했달까. 뭐 아무튼 안에 같이 들어가서 살펴보자 수완. 방금 춤추다가 허리를 삐끗한 것 같군. 아, 안타깝지만 오늘은 혼자 가는 것이 좋겠어 인간. 누가 저런 애를 왕자라고. 어 폭탄총. 점착폭탄을 발사하는 총. 아 사거리가 조금 긴데 탄약수가 적어. 이거 그냥 분해하자. 근데 한번 들고 있으면은 저기 뭐냐 그게 되니까 저장이 되니까 역시 모르니까 이 앞에 있는 것만 좀 챙겨가자. 오케이 좋았어. 겁쟁이 겁쟁이 수암 수암이 겁쟁이. 안쪽에 권목 제어실을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있다고 했지? 뭐 왠지 곱게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조심히 가보자. 아 이건 아직 안 해도 되는구나. 어 저게 뭐야. 어 앞에 이상한 회전장치가 가로막고 있네. 힘껏 밀면 돌아갈 것 같은데 밀어볼까? 아이씨. 오! 아 방금 장치를 돌려서 그런가? 갑자기 말뚝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일단 잘 피해서 가봐야겠네. 아... 아래쪽에 얼음으로 막혀있잖아? 어허 퍼즐인가 보네. 여기는 회전장치로 뭔가를 해봐야 되려나? 어 약간 핀볼 같은 건가 보다. 이게 뭐지? 아 부시는 거네. 아예 고정이잖아. 위쪽으로 못 가게 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돌려봐. 아 됐다. 오케이. 오! 아주 쉬워요. 우와 얼음이 끼졌어. 아래로 내려가 보자. 아아 비켜 비켜 비켜. 좀 어두컴컴하네.
녀석. 피통이 얼마나 큰 거야? 도대체 피통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안 죽는 거야? 물고기? 뭐야, 이 떠다니는 거? 나뭇잎 해려? 특이한 물고기가 있으니까 잡으면서 가야 돼. 얘들은 잡았던 것 같고. 쭉 가볼게요. 오! 어, 석상 팔이 꺾여있는 것 같은, 아닌가? 춤인가? 어, 또 다른 방이네. 킹롱의 동상 모양이 좀 이상한데? 어, 그거 맞네.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이러고. 어, 뒤에 있는 벽화랑 자세가 미묘하게 달라. 어쩌면 그러니까 자세 맞추는 건가 보다. 팔이 꺾여 있어. 고개 같은데? 고개를 돌리고 됐다. 우와! 퍼즐 아주 쉬워요. 오, 지하에 뭐 열렸어. 뭐야, 이게 못 내려가는데? 오! 스위치 하나 열었다. 오케이. 스위치 하나 성공. 오, 고대 어인족에게 이런 기술이 있었다니 엄청난걸? 먼 곳에서 무언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어. 아마 니안보가 말해준 첫 번째 장치인 것 같네. 약간 드래곤볼에 나올 것처럼 생겼어. 아니, 머리가 열렸어. 와, 엄청난 능력인데? 어, 위쪽에 길이 열렸으니 일단 마을로 돌아가서 텐진에게 상황을 알려줘야겠다. 배도 슬슬 고프고 말이지. 마을로 일단 가자. 가는 길에 공기도 좀 먹고, 공기 먹방. 야, 막 머리가 반짝 빛나서 막 발사되네. 발사! 그러니까 나 산소 가지고 있었구나. 산소 갖고 있다는 걸 간과했네. 어서 가자고. 쭉 올라가서. 어, 뭐야, 뭐에 걸렸나? 아. 텐진 사마. 텐진 사마. 잘 만들었어, 게임. 퍼즐도 쉽고. 텐진 사마! 니아무에게 얘기는 들었어. 지진의 원인이 겉목 제어실의 이상 작동이라고 하더. 네, 제어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개의 스위치를 작동해야 하는데 우선 한 개는 무사히 작동시킨 것 같아요. 수고했어. 어인족이 해야 할 일을 인간이 해주다니 면목이 없구려. 저희도 이 지진 때문에 고생하고 있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고 보니 문헌에서 본 기억이 있어. 기술자 다쉐의 겉목 에너지 남용으로 어인족 인부들이 가돈으로 변이한 사건 이후 고대 어인족들은 제어실 진입을 통제하기 위해 작동 스위치를 빙하 구역에 분산시켜 배치했다고 하오.
당시에는 제어실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어실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버렸군요. 아직 엄청 춥긴 하지만 아래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얼음도 녹고 있었어요. 아마 제어실 내부의 과열로 인해 수온이 계속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장치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아마 수온도 다시 내려갈 거예요. 다시 한번 면목 없소만 어인족의 터전이 더 망가지기 전에 서둘러 주시오. 남아있는 문 두 개 어디쯤에 있는지 찾아봐야겠네요. 똑같이 생겼을라나? 아니 뭐 돈을 더 줘. 이거 약간 목숨값으로 받아야 되는데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줘. 아직 못 찾았어? 아니 대체 어딜 간 거야? 마을을 찾았지.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무슨 일이야 라보? 아 데이브, 벨루가가 갑자기 없어졌어. 마을이 없다면 어쩌면 빙하 통로가 열린 걸 보고 나가본 게 아닌가 싶어. 워낙 호기심이 많은 녀석이었거든. 이놈이 숨긴 건 아니겠지 인간? 아니 내가 왜. 일단 알겠어. 혹시 돌아다니다가 보이면 연락해줄게. 고마워 부탁해. 너희도 나왕 아왕 너희도 더 열심히 찾아야지 뭐하는 거야. 빙하지역 나 말고 인어들이 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나? 이것도 메인 퀘스트네. 솔직히 빙하지역은 인간인 나보다 인어들이 안전할 텐데 왜 자꾸 날 보내는 건지 모르겠네. 나보다 더 안전한 친구들이. 아니야, 일로 들어가지 말자. 아까 거기로 다시 내려가죠. 글로 가야 되니까. 두 개. 아까 그 해류가 막 쏟아져 나오는 동굴이랑 하나 더 있던가? 하나 더 어딨지? 그것밖에 발견 못 했는데. 그거 지나면 다른 구역 발견할 수 있을 수도 있어. 그거 말고, 아, 원래는 비슷하게 생긴 문이어야 되는데. 추분. 인간, 그거 따뜻해 보이는데 좀 들어가서 찾아봐다오. 이게 보다 약한 녀석들이네. 아, 추위에 약한가 봐. 어허. 뭐라도 주면서 들어가라던가. 우리 기억에는 그쪽에 하나 있었죠. 다시 가봐야겠어요. 그 문이 맞는지. 라이트닝 작살. 나쁘지 않아. 지금 찾는 그 해류 물살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 야구공 필요 없고요. 내려가서 왼쪽이었지 않나? 아니 오른쪽에 있었지 않나? 아니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 어? 아니 이쪽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이쪽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로 와버렸네? 좋아. 제일 좋아.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게 제일 좋아. 건드리지 말자. 저번에도 이랬다가 같은 거 반복했던 것 같은데. 찾았다. 어! 벨로가!
너가 살기엔 너무 추운 곳 아니니? 아 벨로가다. 왜 이런 곳에 쓰러져 있는 거지? 아 문어가 괴롭혔구나. 어 이거 남극 문어? 혹시 이 녀석 독이 쏘여서? 저 자식이? 약 올리는 거 봐. 이 녀석 진짜 안 되겠군. 잡아서 혼쭐을 내줘야겠어. 저것 봐라. 속도도 겁나게 빠르네. 미안하지만 너랑 똑같은 곳으로 가면 안 맞거든. 오호, 이거 봐. 도망가는 속도 왜 이렇게 빨라? 오! 그래, 맞네. 어, 얘가 안내해주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녀석 구석에 몰아넣었다. 약간 불쌍해 보이기도 하는데. 아니지! 약해지면 안 돼. 본때를 보여줘야지. 바로 채취! 바로 죽여야지. 문어인데. 응? 문어가 떨어뜨린 이 벽은 뭐지? 혹시 해독재료다? 일단 벨루가에게 돌아가보자. 분노 이 자식. 너무 멀리 데리고 왔어. 문어잖아. 겨우 문어잖아. 남극 문어 차고 넘치는데 이제 살려줄 필요는 없지. 너 따라온 길을 돌아서 갑시다. 야구공을 지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한 번 더 꺾어서 다시 아래쪽으로. 정신 차려. 아직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구나. 혹시 이거 한번 먹어볼래? 야, 아까 독주머니에 죽지 않았어. 그거 뭐 살아났어. 좋아하는 거 봐. 귀여워. 오 금방 다 나 금방 나한테 다행이다. 일단 마을에 돌아가 있으려. 혼자 갈 수 있지? 끄덕끄덕. 이제 택시도 공짜로 태워줘야 된다. 이 정도 했으니 택시는 공짜지. 이제 공짜로 태워줘. 벨로가도 찾았으니 다시 좀 돌아다녀볼까? 그래, 목숨값으로 태워줘야지. 맞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미션에 안 떠있지, 왜? 스위치 장치를 찾아라, 이런 건 왜 안 떠있지? 아까 그 해류 다시 가볼까? 아, 이쪽 아니야. 발견한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세 개나 있는 거 보면, 다른 쪽으로 가야 있을 것 같고. 거기 다시 한 번만 가자. 산소는 이럴 때 먹어주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지. 옷구슬이 어디다 쓰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표시 있는데. 아, 일단 여긴 아닌가 봐. 반응이 없는 거 보면 여긴 아니고. 오른쪽 조사를 더 해봐야겠다. 메인 퀘스트니까 지금 뭐 장치를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다른 퀘스트랑 겹쳐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주자고. 오일. 오른쪽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저번처럼 발견을 못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쫓아오지 마라. 난 너한테 볼 일 없다. 약간 문 앞으로 다시 가볼까? 네모나게 표시가 되어 있는 문이 있으니까 저렇게 비슷하게 생긴 다른 문양의 문이 있을 거야. 더 찾아봐. 된장. 아, 야구공 됐고. 것 같지. 여기는 근데 총알이 진짜 많다. 이 아래도 갈 수 있어도. 이 아래는 뭐 없었던 것 같은데. 그치. 아, 전기나 맞아라. 전기 빠지지지지지. 강력하고. 어쩌다 보니 두 마리를 죽여버렸네. 그쵸? 저 해류 못 마물고 못 봤던 것 같은데. 이 밑에는 못 가니까. 한 바퀴 다 돈 것 같은데. 야, 온 김에 또 잡자. 아! 아씨. 아, 나 씨. 아. 빙하가 녹아서 살아난 모양이야. 반초씨도 저런 거 요리할 수 있을까? 잡음을 가져가 봐야지. 어, 뭐야, 갑자기 왜 반응하지? 이건
이거는 고기로 들고 가야 되나? 개쎄, 아파 죽겠어. 상호한테 물어뜯겨도 죽은, 아니, 죽지 않은 남자. 얼마나 쎄니. 개쎄. 강한 남자. 어, 저 다 죽어가는 저 물고기 생을 마감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 아가야, 가자. 전기 몇 방 맞아본 애들이라. 왜 어차피 뱃속으로 들어갈 애들이야. 어차피 뱃속으로 들어갈 애들이야. 아, 이 밑으로는 열기 때문에 못 내려간다며. 그러면 퀘스트가 아직 안 열린 건가? 좀 이따가 와보자고? 벨루가를 데려다 주고 왔으니까, 아니, 벨루가한테 갔다 올까? 마을에 한번 갔다 오자, 그냥.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 나 인어종 마을에 갔다 오자. 아, 그런 사람 봤어. 저기 아쿠아리움에서 횟감 얘기하는 사람. 아쿠아리움에 구경 갔는데, 와, 저 친구 회 떠먹으면 몇 점 나올까? 이런 얘기. 아니고. 아저씨 아니냐고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게 물고기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 벨루가가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특별한 거 없네. 뭐. 약간 뭐 아프리카 닭 이런 거 봤는데 저 친구들은 치킨으로 튀기면 맛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아닐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봐 나는. 빙하 지역 탐방을 좀 꼼꼼히 다시 해야겠어. 분명히 있을 거야. 다른 문이 또 하나 더 있을 거야. 그게 저 문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뭐 시간 보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보내야 되나? 저번처럼 내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서. 근데 보통은 그런 게 있으면 내일 다시 오게, 아니 뭐 내일 어찌고 저찌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라 이러니까. 아, 그러게, 영업해야 되네. 관리좀 하러 가야겠어. 뭐길래 마이너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일을 어떻게 하길래 손님들이 교육 좀 시켜야지. 한 번 더 해. 내가 보기엔 제임스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지금
같은데. 서빙 실력이 영 형편이 없어서. 차라리 요리를 얘를 시키고 서빙을 이체 일단 빼고 제임스 네가 요리해봐. 네가 서빙하고. 아 요리는 얘가 좀 더 높은데. 서빙도 얘가 높아. 아 직원을 다시 뽑아야겠네. 재료는 많은데. 이거 잘해요 알겠죠? 잠시 바꿔줄 테니까. 레벨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오 좋아. 아주 좋아. 원래 없이 잘 자랐네. 그리고 깔끔하게 그냥 갈게요. 아저씨 내일 봐요. 하나씩 들려야 되는 거 진짜 귀찮네. 하루 동안 왜 이렇게 번식을 많이 하는 거야? 분점에 끊임없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말이야. 그 장사를 이따구로 할 수가 있어. 몸은 가져가야 되고. 총줄발이 분점으로 좀 보내줄까? 보내줄까? 오오. 씨가 마르게 할 순 없지. 분점으로 가라. 분점으로 몇 마리 보내줄게. 저거 배치까지 내가 해야 되나? 점은 알아서 장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시 판매하러 갑시다. 아 매니저 교육을 시키고 올 걸. 아 그걸 안 했네. 자동 공급. 자동 공급 괜찮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상어 초밥 놔두고. 갑오징어. 야 오랜만이고 컷신. 오징어 요리하는데 너무 휘황찬란하네. 있고 하나 더 올릴까? 너도 자동공급.
꼬리발이를 이거 하나씩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씩만 팔아지는 건 아니겠지? 해막꼬치구이 자전거 하나 더 하나 있는 초밥 팔자. 갑시다. 바람 때문에 다 날아가고. 자동 공급이 되나? 아, 자동 공급 되네. 오, 아, 야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재료 낭비 계속 했었네. 어우, 느려. 칵테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안 돼서. 핫! 퍼펙트가 안 되네. 너무 어려워. 안 돼! 너무 많이 부었어. 다 굿밖에 안 나오네. 어, 이거 좀 잘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뭐야. 매출은 좀 떨어졌지만 별을 많이 얻었다. 아니 도대체 불만이 뭐가 이렇게 많아. 저 매니저 안 되겠다. 저 매니저 갈아버려야지. 안 되겠어. 어, 50세 지효 오나? 어, 두 번째 제어 스위치. 아, 맞네. 두 번째 제어 스위치를 켜려면 해류가 나오는 동굴에 들어가야 하는데 뭔가 방법이 없으려나? 혹시 오늘은 좀 약해졌을지도 모르니 다시 가봐야겠다. 오, 아까 이거 매니저 레벨 좀 보자. 할아버지 좀 장인 느낌 나려고 일부러 할아버지를 매력이 높은 사람을 해야 되나? 맛점수 직원을 좀 모집할까 그냥? 운영 방침 맛점수를 높여. 직원을 더 늘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서빙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직원을 돈도 많으니까 좋은 걸로. 좋았어. 공부하자. 좋은 직원을 더 구해보자. 교육을 더 해볼까? 이 표시 뭐지? 전국 표시가 뭐지? 아, 올려달라는 건가?
아, 좋아, 좋아. 치우기의 달인. 오, 좋아, 좋아. 아주 좋은 스킬이야. 7레벨 때 레벨 2개 되나보다. 스킬이 2개 되나보다. 재료 손질의 고수. 와. 뭔가 더 좋은 초밥이 나오는 건가? 하나 더. 히든 스킬. 아, 요리 뿔뿔? 와, 대박. 아주 좋아. 가자. 회류 동굴을 가자. 상어는 좀 많이 얻은 것 같으니까 상어 파티는 문제 없을 것 같아. 하나만 업그레이드 시킬까? 작살총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좀 했어야 했어. 너무 어설펐어. 좋아, 가자고. 해충 이거 있고. 죄송합니다. 너무 정직하게 애취라고 했네. 애취. 길을 외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또 강황인가 칼에 나오려나? 아, 이거 고정돼 있나 보다. 아! 아, 이런 문어 새끼. 깜짝이야. 아, 오른쪽 아니야. 한 번 더 걸쳐, 한 번 더 걸쳐서. 아래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문어가? 아, 잠깐만. 문어 따라갔던 걸 생각해. 문어 따라갔던 걸 생각해. 이쪽으로 가서. 아, 여기 아니야. 아, 이쪽도 아니야.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오른쪽? 여기면 벨로가 있는 데잖아. 문어를 따라서, 문어를 쫓아서, 다시, 이쪽으로 나가서, 문어가 여기서 공격을 하고, 이 야구공을 지나서, 아, 이쪽이다, 이쪽이다. 이쪽이었네요. 길을 잠시 헷갈렸어요. 아! 아, 아야. 아야, 이걸 부딪히네. 아니, 이걸 부딪히네. 이거 계속 같은 것만 나오니까 특정 재료 필요하면은 거기만 외워두면 되겠다. 오! 좀 약해졌어. 이 안쪽에 두 번째 스위치가 있을 것 같은데 강한 해류 때문에 들어갈 수 없네. 어쩌지? 어. 아, 벨루가가 도와준다. 너 왜 안 갔어? 어, 벨루가 또 위험하게 여기로 온 거야? 마을로 돌아가라고.
도와줄게. 내 등에 타. 어? 등에 올라타라는 건가? 벨루가라면 해류를 뚫고 갈 수 있긴 할 텐데 가마도 없는데 괜찮으려나? 어 이렇게 이렇게 타고 들어가나 봐. 오! 칼 왜 이렇게 길어? 뭐야? 아니구나. 뭐 끈으로 이렇게 낸 거구나. 여기를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칼 엄청 긴 줄 알았어. 이 동굴에서는 벨루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길을 막는 장애물은 파괴하세요. 우와 씨. 야 이거 어떻게 앞으로 가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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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로가도 목숨이 세 개뿐이네. 어, 됐다. 아하! 어! 어여! 어! 어! 아니. 아니, 이거 왜 안 됐지?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잘못 눌렀어. 아이고, 움직이면서 클릭까지 하려니까 어렵네. 오호! 아야! 아, 먹이 좀 먹으려고 했더니. 그렇지. 조금 더 빨리. 아! 아! 아, 너무 빨리 가면 안 되겠다. 먹이! 먹이를 줘! 먹이를 줘! 오, 속도 조절! 오, 속도 조절! 야, 잠깐만! 오.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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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뭐야, 뭐가 저렇게 커? 어디, 이거, 메파리. 뭐야, 엄청 크다. 약간 무슨 다시마 같아. 다시마 같아, 다시마. 그렇지 않아요? 젤리피쉬. 아니에요, 빙하죠. 처음 왔을 때 봤던 해파리는 저거 아니야. 약간 하얀색이, 다리 엄청 기네. 기네였어. 아니, 우리 새끼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고. 많이 흥분한 것 같은데, 일단 좀 조용히 시켜야겠는걸? 이 상태로는 무기도 쓸 수 없는데. 해야 되겠지. 아껴뒀다 먹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팔에 타이밍 맞춰서 들이박아야 되나? 뭔가 날려버릴 거, 날려버릴 만한 걸. 아하! 눈을 치면 되는구나.
때릴 타이밍 있는 건가? 그런 거겠지? 이게 범위, 애가 또 범위가 크니까. 아, 이렇게 아트리 박아. 오케이, 오케이. 오, 와, 와, 아. 다시, 다시, 다시. 어씨. 가자. 침착하자. 한번 더. 그렇지. 침착하게. 아, 먹을 생각 없었는데. 안 맞으면 되지. 다 피해, 다 피해. 네, 맞아요. 다 차요. 풀핏에서 아까워서 잘 못 먹는? 아, 이. 안 돼! 너무 멀리서 쪘어. 어려운데요? 괜히 부딪히는 거 말고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뭐야? 아니, 아니, 빙하로 막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빵을 때려야 돼. 다섯 번 정도 때리면 괜찮아지죠. 아, 이게 왜 너무 뒤에 있었나? 두 번 쓰면서 갈 거야. 어, 뭐야, 씨. 옆에 피하는 게 맞다니까. 그렇지, 하나. 아, 아, 뭐야, 바닥에 박아서 기절하는 경우도 있어? 뭐야, 저기 새우 하나 더 있었나 보네. 아, 이게 왜 안 맞지? 아니, 분명히 방금 거는 맞아야 했는데. 날라오는구나. 밑에서 피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아, 됐다. 다시마의 팔이 진짜 생긴 건 다시마처럼 생겨가지고
다행이야 멀리 가버린 것 같네. 뭐 이제 들어가시겠다. 고마워 필. 그렇게요. 가자. 그렇게요. 오야 이거 가져가. 목주머니. 살점 오케이. 팬텀의 파리. 오 저기 있는 게 그 스위치인 것 같은데 가서 작동시켜 볼까? 으쌰. 그 퍼즐인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돌아가나? 오케이 두 번째 완료. 그 세 번째는 어딨지? 세 번째 못 찾았는데. 세 번째 문은 어디 있는 거지? 힌트가 나올라나? 밖에서 큰 장치가 작동되는 소리가 들렸어. 아 여기. 어허. 가는 길 나온다. 어 밖으로 나가는 건가? 근데 여기까지 들어왔네 고마워. 어 뭐야 같이 안 가? 그쵸? 나름 친절한 게임이란 말이죠. 어 이전보다 열기가 덜 느껴지는데? 아, 오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겠다. 오케이.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였구나. 나는 무슨 수트를 또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 아니었네. 아니 저기 깡패가 있다고요? 무서운 녀석이 하나 있나 본데. 한국인의 특징. 게임을 하루 시작하고 원래 하루 안에 다 끝내버리는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을지도 몰라. 만들어놓으면 하루만에 다 끝내버리잖아. 그래놓고 컨텐츠가 없어요! 이 게임은 컨텐츠가 별로 없네! 우리나라 특징. 뭐야 컨텐츠가 하루 만에 끝났잖아. 24시간 수면보단 낫지. 레벨은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내려갈 때 열기 때문에 못 내려간다 했으니까 괜찮을 듯. 오! 된다 된다. 뭐야 이 이상한 거? 이상하게 생겼어. 막 다리 많은 무슨 민달팽이 뭔가 달팽이처럼 생겼어. 다 너무 어려운데? 이름 완전 어렵다. 바닥까지는 내려올 수 있네. 문 쪽에 서성거리는 애가 있다. 이렇게. 아까 그 오징어, 아 여기 있다.
오징어가 아니라 물고기구나. 신기해 보이는 건 다 잡아야지. 아씨, 왜 안 되는 거야? 야, 왜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는 거야? 어, 죽었다. 칭맨도스. 장치를 하나 더 작동시켜야지 문이 열리겠는걸. 신기해 보이는 건 다 잡아야지. 연결이 끊어졌어. 칼카투스. 아, 근데 여기 산소가. 아, 저 녀석인가? 저 곰치 뭐야? 쟤는 아니에요? 제발 산소 주세요, 산소. 안 돼, 이런 거 말고. 아, 저거구나! 저거구나! 저 상어. 잠깐만, 여긴 산소가 없어 보여. 산소 아직 많이 있지만. 아하, 또 머리는 또 딜이 안 박히나 보네. 아, 산소 찾았다. 심해상으로 파티를 해야 될 텐데. 저 오징이 같은 것들은 뭐지? 사진이라도 찍어놓는 게 좋겠어. 이게 뭐야? 아니, 얘네 뭐야? 뭐야, 귀여워. 뭐야, 뭔데 귀여워. 귀엽게 생겼잖아. 좋아, 상어 잡으러 가자. 이것도 뭐 먹는 건가? 바다 조름. 저리가 너랑 싸울 시간 없어. 우선 머리 쪽은 안 박힌다 이거지? 제발 레벨업. 아, 레벨업 주라고. 레벨업을 주라고. 레벨업. 깡패 상어 나와. 저 곰치같이 생긴. 저 녀석을 좀. 아, 곰치같이 생긴 저 녀석부터. 쟤부터 잡자. 얜 독이 안 통하나 본데? 데미지는 들어가는데. 왔어. 너 먼저 없애고. 상어 도전.
시작해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오, 야, 잠깐만. 여기를. 아! 아, 저 때리기 개 복잡하네. 아, 잠깐만. 아! 아, 어디다 쏘는 거야? 어디다 쏘는 거야? 어디다 쏘는 거야? 아니, 뭐. 얘도 따라, 나 따라서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씨. 천천히. 아니 이게 아니 이거 분명히 맞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아 왜 뱅 돌아 갑자기! 아씨 왜 갑자기 돌고 그래. 아, 아씨. 어, 나 죽겠는데? 잠깐만. 산소 가지러 올라가자. 산소. 천천히. 할 수 있어. 산소 찾을 수 있어. 아, 맞다. 거울 있었지. 갔다 와야 되잖아, 그러면. 아닌가? 아니, 그냥 갔다 오자. 갔다 오자. 여기 거울이 있었어. 이쪽이 거울이 있었던가? 이쪽 아닌가? 이쪽 맞았나? 이쪽 아니지 않아? 오른쪽이. 아, 위쪽이야? 내가 올라가던 거기? 잠깐만, 잠깐만, 있을 거야. 아니,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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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 있다, 눈앞에 있다. 여기 있다. 아. 어. 어, 있다, 있다. 살았다, 살았다. 어, 다행이다. 밑에를 좀만 더 뒤져봐야 돼. 세 번째 문을 찾아야 되는데. 아, 맞아. 거울 여기 있었지, 참. 이렇게. 맞아. 반대편에 있겠지? 완전히 내려갔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여기 말고 다른 통로가 있었던가? 라이플이 편하더라고. 어, 양쪽에 다 있네. 여기에 뭐 있을 건가? 아, 여기 있다. 어, 수업 여기 웬일이야? 빙하구역 아래쪽 열기가 좀 줄어들었길래 한번 와봤지. 인간에게 맡겨놓기는 영 불안해서 말이야. 거대 가돈을 무찌른 어인족의 영웅 이 수암님이 직접 장치를 작동시키려 행차한 것이다. 아까는 오지도 못했으면서 말만. 그런데 안쪽 상태가 너무 엉망이라 마침 도움이 필요했던 참이긴 했어. 응? 어떻게 되어 있길래? 같이 들어가 보면 알 거야. 들어가달라고. 자면은
데려갈 수 있긴 하지만. 하긴 재워서 그냥 인양해서 가면 되겠구나. 어? 위쪽에도 물이 없네? 이곳은 겉목 뿌리 부근이라 땅이 열을 강하게 흡수하고 있지. 그런데 겉목이 변이로 열을 과도하게 흡수하면서 주변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 같고. 내부 수로를 열어 물을 다시 채워야겠어. 채워지겠어. 다시 열어서. 그런데 물이 없는 위쪽의 장치는 아무리 이 몸이라도 작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위에 올라가서 나의 신호에 맞춰서 장치를 작동시키도록! 저 위에... 하긴 네가 올라갈 수도 없겠구나. 알았어, 기다려. 근데 내가 할 수밖에 없겠네, 이거.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겠네. 공갈아서 진행할 수 있대. 오. 일단 오, 약간 둘이 협동하는 느낌이구나. 아. 뭐가 있지? 오, 물이 점점 차오른다. 아! 아, 이렇게 하면 수영하는구나. 아! 큰일 났다. 오, 너 그러다 맞아. 됐다. 이제 너가 이걸 돌리고. 바꾼 다음에. 다음에 이걸 또 도와줘야 되네.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아, 이거부터 다시 돌려야 되나? 아, 다시 돌려야 되나? 아, 깜짝 놀래라. 아, 나 몰랐어요. 그냥 수그리고 지나갔어야 했는데. 여기서 기다려. 돌리고. 바꾼 다음에. 돌려서 얘도 간 다음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체크포인트. 쉬고. 와, 씨. 한번 쉬고.
한번 쉬고. 욕심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밀어주고 얘를 만들고 가자. 잘 만들었다. 이거를 밀고 이걸 떨구면 되고 그 다음에 바꿔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빛을 쏘면 얼음이 녹아. 아, 여기 스위치 있다. 그렇지. 아, 이거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잠깐, 내가 올라가야지. 내가 올라가야지. 그렇지. 올라가야지. 뒤에 있었어. 이걸 밟고. 얼음이 녹아내리고. 오. 이렇게 되고 나면 가자. 이걸 내리고 지나가고 포인트. 오, 왜 안 가죠? 됐다. 그럴게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레버가 있네. 도착했고 바로 그 레버를 잡아당기는 것이다. 이 안에도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건 이 몸이 당기도록 하지. 준비되면 신호를 보내라인가. 물이 쏟아져 나온다. 길이 뚫렸어. 박수친다. 박수친다. 오, 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 좋아. 중요한 장치처럼 생겨서 일단 당겨봤는데 물을 채워주는군. 뭔지 모르고 당긴 거야? 나의 감이 틀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거든. 일단 물이 차오르는데 수트를 같이 입어야겠어. 안쪽에 길이 열린 것 같으니 저쪽으로 들어가 보자. 약간 킹받게 생기긴 했어. 되게 깐죽대는 남자잖아. 우와, 다행이야. 이쪽 길에는 물이 차있는 모양인데. 겉목가지가 빼곡하고 무언가 겉목을 자극하는 건지 성장 상태가 정상이 아니야. 일단 제어실에 들어가 봐야 상황을 정확히 알겠고. 우선 이 안쪽에 스위치로 이동한다, 인간. 나를 따르도록. 동시에 조작. 수암은 튜브 벌레기를 열고 대쉬로 해류를 뚫는 능력이 있다. 두 개를 같이 조절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이렇게 움직이면 되지. 대시만 안 쓴다면 괜찮을 것 같아. 그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좌뇌와 우뇌를 같이 쓰는 느낌. 반대가 됐군. 아, 네가 이걸 하고. 아니, 습관적으로 네가 이걸 하고, 네가 해류 뚫기 편하니까 네가 올라가자. 아, 위아래 같이 눌러야 되나? 아, 됐다. 같이 누르면 되겠다. 올라가는 거겠지?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막 지맘대로 움직여. 예. 이거를 여기다 같이 움직이고. 아니, 어려울만 해요, 이거. 지금, 나도 이거 두 개 다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방향이 헷갈리자, 지금. 뭘까 이거? 같이 눌러야 되는 건가? 아, 약간 타이밍 맞게 누르는 건가 본데. 아, 야 이거 헷갈리니까. 야, 패드 맞는 사람들끼리. 어, 그래. 아, 이래야 좀 안 헷갈리지. 그래, 꼬여 있으니까 헷갈리잖아. 둘이 위치가 바뀌어 있으니까 헷갈려. 아! 잠깐, 위치 잡고 가자. 그렇지. 너가 이거를 같이 올라가자. 오, 놓치마 같이 가야지. 그렇지. 어, 어려워. 우산 씌워준다고 생각해. 우산. 다치지 않게 우산 씌워주기. 됐나? 어. 곧 물속에서 나의 보조를 맞추다니. 완전 형편없는 생물은 아니군, 인간. 좋아, 그럼 저 앞에 문을 들어가서 스위치를 당겨보도록 하지.
저 생물은 대체 어? 입에 달려있는 건 뭐야? 네. 어, 고대 생물 도감에서 본 것 같아. 아마 이름이 헬리코프리오. 무려 2억 년 전에 살던 생물인데 이 금방 얼음이 녹으면서 되살아난 모양이야. 저거 싸워야 되겠네. 뭐 어떻게 싸워야 되지? 어, 위에 뭐 있네. 헬리콥트리온. 위에 뭐가 있는데? 어? 우리 존재를 눈치챘어. 어쩌지 주합? 주합? 도망갔어. 이 자식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도망갔어. 아, 위에 있네? 인간, 이곳이 전략적으로 중요해 보인다. 심해 고대 생물이니까 밝은 빛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겉목 열매를 쳐서 눈을 멀게 할 테니 유인하도록. 아, 어렵다. 두 개 다 내가 해야 되잖아. 일리가 있긴 한데 왠지 그냥 숨은 느낌이. 아무튼 저 톱날 끝에 닿으면 끝장이겠어. 아, 간지러워. 어디 숨어서 피하거나 수업 전략대로 겉목 열매 이용해야겠는 거야? 어, 맞아. 개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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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맞아 버렸어. 아니, 이런 거 필요 없어. 뭘 잡겠다고? 이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피 좀 채우고. 어서 와 빨리. 이리 와. 이리와. 그렇지. 이리와. 아, 총알 먹었어요. 아! 잘못 눌렀어! 어, 뭐야. 여기서도 공격이 되네? 가까이 오지 않아도 되는구나? 뭐야? 거리가 좀 있어도 되는 거였네? 이지. 너야 쉽잖아. 후후, 나의 전략 덕분에 간신히 이길 수 있었고요. 어, 그렇다고 해두자. 저 괴물이 쓰러지면서 막혔던 문이 뚫렸고 저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지, 인간. 아까 뭐 저거 분해하고 가야지. 나쁘지 않았어, 수암. 좋은 생각이었어. 이제 혼자서 움직이네. 총알이 밑에도 있었네. 아싸. 상어 파티 전인데 상어 퀘스트 게이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이거 열고 나면 해결 아닌가요? 여기 마지막 스위치가 있네. 두 번째 방이 있던 것보다 좀 큰데 도와줘야겠는 걸 수와. 하,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군인가. 같이 열어줘. 너 말고 히약 그랬는데 시리가 대답하네. 뭐야, 나무 뿌리에 걸려서 안 열려. 좋아, 마지막 스위치를 작동시켰으니 이제 제휴실로 가는 문이 열렸을 거야. 탈출구로 나가서 밖의 상황을 알아보자. 가자. 가자. 그 자리에 와 있겠지? 아니네, 내가 가야 되네. 잠깐, 여기 바닥을 본 적이 없으니. 어우, 뭐야 저거. 저건 무시하자 그냥. 뭐지 저건? 산소 좀 먹고 그냥 갈게요. 네, 칼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칼은 거의 안 써가지고. 오, 제휴실 문이 열리지 못하고 있어. 안쪽에 건물 뿌리가 뒤틀려 자라면서 문이 걸린 것 같은데. 뭐야? 저 자식들 살아있었어? 하, 역시 여기에 있었군. 존 워스, 어떻게 여기까지. 친환경 소재 티타늄으로 만든 잠수함 이 데켄 나인에게 못 쫓아갈 곳은 없다. 이상한 마을에 통로가 있길래 그냥 뚫어버리고 왔지. 이런 대구의 자연조차 파괴하려고 하다니 믿기지 않는. 이 아름다운 지구의 병균체 같은 녀석 내가 소독해주겠다. 어울 좋은 소리 하지마. 너희 시블루가 뒤에서 하고 있는 짓을 다 봤다고. 역시 네 놈이었군. 어쩐지 보고된 인상 차이가 익숙하다 했더니. 그렇다면 더더욱 보내줄 수 없지. 바다의 소자 시블루 이 존 왔으니 바다의 불순물을 제거해주겠다. 아, 또 왔어 이 이상한 아저씨. 정말 끈질긴 녀석이다. 어떻게든 결판을 내야겠는걸. 저 단단한 잠수함 못해꿈 약한 담. 맞춰서 잠수함 유인해야 되나? 아! 너무 많이 쳐맞... 야, 잠깐, 잠깐, 잠깐. 뭐야? 지새끼처럼 잘도 피해 다니는군. 하지만 이건 못 피할 것이다! 죽음의 기리싸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미친. 저건 대체 뭐야? 고대 장경용 크로노사우루스인가? 아니 심의 빙하에 저렇게 거대한 생물도 얼어있었단 말이야? 저런 괴물과 싸운 건 말이 안 되지만 오랫동안 얼음에 갇혀있었으니 그나마 지금은 몸이 좀 약해져 있을 거야. 연석을 무찌르지 않고는 어차피 제휴실로 내려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와, 얘랑 싸운다고? 싸운대요. 어? 미사일 런처? 저걸 쓰면 되겠다. 아, 어떻게 쏘는 거야? 아, 어떻게 쏘는 거야? 손을 떼서 발사?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 죽겠는데? 어, 다시 하자. 발사를 모르겠네. 조준은 되는데. 손을 떼, 어, 왜 안 되지? 아니. 아. 아, 이렇게. 야, 잠깐만. 한 번 쓰고 저렇게 바지직거릴 거면. 야, 뭐야. 아. 저것도 먹는 줄. 와, 진짜. 아, 아야. 죽었다. 죽었다. 난 죽었다. 안 죽었다. 정말 미치겠네. 아우, 너무 멀어. 아! 아, 이거는 밑으로 가야지 피할 수 있는데, 이거 무거워서. 피도 얼마 없는데. 데미지는 똑같이 박히네. 얼마 없는데 큰일 났다. 됐다. 총을 몇 방 더 쏘면 됐었네. 약하다, 약해. 아이고, 넘겨버렸네. 빨리 건목 DLC에 들어가서 장치를 원상 복구해야 할 텐데. 어? 뭐야? 어? 박사님? 뭐, 박사님인가? 이 드론 대체 뭐지? 여, 데이브 좀 늦었구만. 빙하구역이 위험해 보여서 도와주려고 탐사 드론을 준비했는데 이제서야 완성됐지 뭔가. 오, 베이컨 박사님, 이 정도 깊이에서도 통신이 되는군요. 우리 연구소 최첨단 기술과 소재를 모두 활용했거든. 이 드론에는 통신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수중 작업 도구도 장착되어 있네. 너프의 도움으로 말이지. 반갑습니다, 데이브씨. 이렇게 깊은 곳에 거대한 빙하라니 가브리엘라의 냉기가 훑고 간 느낌이랄까? 그녀의 외로움, 때가 다를 수 있었다면
아무튼 우와 아니 문이 너무 나무 뿌리에 걸린 것 같은데 드론 드론의 절단용 레이저로 뿌리를 자를 수 있을 것 같군요. 오 그런 기능도 있어? 그 모든 것은 저의 예상 범위랄까. 아하 럭키하구만. 그럼 드론의 레이저를 가동시켜 보도록 하지. 이야. 엄청나게 단단한 것이 그냥 나무랑은 다르구만. 작업하는데 이틀은 걸리겠어. 우선 다른 일을 좀 보고 오는 게 어떤가. 아 뭐야 이틀이나 걸려? 어차피 올라가면 상어 파티 하니까 상어 파티 좀 하고. 크로노사우루스 오케이. 거울 거울. 어 이거 근데 이렇게 부서졌으면은 거울은 아 있네? 배로 돌아가서 시간 좀 때우고 옵시다 그냥. 상어 꽤 많이 잡았어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굿. 어 뭐야 아 사진 찍은 거? 아란다스 비싸. 뭐야 사진 찍는 데가 또 있어? 상어 파티가 하루 더 남았네. 일단 시간 스킵하고 저녁으로 바꿔서. 오 여유 여유. 저렇게도 나오는구나. 좋아. 자, 상어들아, 갈 시간이다. 아니다. 오늘은 상어가 아니지, 내일이지. 점에서 좀 맛있게 판매해봐. 제발 맛있게 좀 판매해봐. 음점에 잔뜩 쏟아부어주고 있으니까. 제발 좀. 이거는 우리 주방으로 보내자. 너넨 분점으로 가라. 분점으로 가라. 주방? 이건 주방으로 가자. 새우 이거 주방 가자. 됐어. 교육을 꽤 시켰는데도 그게 안 될까요? 교육을 꽤 시켰는데? 5레벨이나 되는데? 랭크순 아니지 악역순 아니지 이름순 재료도 꽤 되고 여기 뭐 알아서 하니까. 아 직원 보고 가자. 직원 좀 뽑아서 분점으로 좀 보내자. 두 명씩 더 있는 게 나으니까. 아 아직 채용 중이야? 아. 연구 좀 할까? 네, 하나만 뚫린 거긴 해요. 두 개여야 되나? 분점도? 분도 많은 아, 두
돈이 엄청나게 많진 않구나. 청새치 초밥. 자동 공급. 약간 상어는 다 빼고. 문어 두 개니까 그냥 두 개 팔고. 맞아요. 단가가 좀 낮아요. 네. 지금은 엔딩을 보고 싶은 거니까. 오. 공포 영화의 한 장면. 해룡 주먹밥. 이건 두 개 그냥 팔고. 고래 초밥. 고래는 상어랑 상관없으니까 상관없겠지. 고래 초밥도 자동 공급으로 하고. 비상어. 전갱이. 역시 전갱이. 뭐 하기 귀찮을 때 팔기 딱 좋은 거. 너도 좀 할까? 이건 네 개 팔고. 청줄발이 이거 진짜. 해자 아이템. 됐다. 가자. 뚜둥뚱뚱뚱. 가자. 어서 오십시오. 실력은 엄청 빠르네. 아, 간 김에 맥주도 좀 해줘. 아,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이 인내심이 떨어지네. 아주 좋아.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줄게. 초밥에 쌀 좀 적게 넣어달라고요? 제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조절할 수 없어요. 아, 조금 빗나갔다. 오, 그래도 이거 퍼펙트로 주네. 무시네.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어. 돈은 뭐 그럭저럭이지만. 어, 좋아. 평가는 좋았다. 어! 이거 봐, 이거 봐. 직원들 교육시키니까 이거 봐. 야, 직원들 교육시키니까 이거 좋네. 평가가 좋아, 전체적으로. 좋았어. 단계 운영 잘했어. 따단! 또 봐줘야지. 새로운 거 올렸으면. 좋아요 눌러주고. 시간을 스킵을 하자. 오늘 하루 쉬고 이틀을 지나야 되니까. 하루 쉬고 상어 파티 하고
어, 상어 파티 하고 그 다음 퀘스트. 열심히 했으니 놀아야지. 일 너무 열심히 했어. 뚜둥. 가자. 상어 초밥. 어, 지 혼자 들어왔어. 오케이. 가자. 일단. 일단 지점, 다른 지점에 가서. 직원을. 아, 여기서 먼저 보면 안 되는구나. 먼저 확인을 하고 보자. 코카니지. 우리 서빙이 이 뭐야? 아니, 인터넷 광고를 했는데 왜 이렇게 형편없는 애가 들어왔어? 아닌가? 요리는 좀 높은 애가 좋겠지? 요리 높은 애를 보내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 일단 채용하고 일찍이 채용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 가서 배정을 해놓고 교육을 좀 시킨 다음에 교육을 한번 해볼게요. 오, 진짜 많이 올라가긴 하네. 오, 서빙이 높아지네. 좋다. 꿀 좋아. 오, 진짜 높아지네. 어, 좋아, 좋아. 한 번만 더 교육하자. 서빙 빠른 거 좋아. 됐어? 이 정도면. 갖고 있는 재료로 팔아. 어, 여기도 그냥 장사할게. 아, 배로 돌아와 버렸네. 대충 해, 장사 뭐 그까짓 거. 하루 정도 대충 해. 자, 상어 초밥 요리를 강화를 하고. 아까 봤던 거니까. 하나만 더 강화하자. 아니야. 이거를 추가하고, 아유. 그 다음에, 비약상어. 아니, 오토 해놨잖아요, 오토. 오토 하면은 자동으로 재료가 공급이 돼요. 있는 만큼.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만 더 올릴까? 이렇게 해서 자동 공급해 놓으면 돼. 상어 또 어디 있어? 비상어 초밥 여기 있다. 상어 꽤 많이 잡았지. 하나 올리고 자동 공급. 네. 자동 공급하면은 알아서 되거든요. 이건 두 개 팔고.
다음에 오 되게 많은데 상호. 야 잠깐만. 아 순서대로 상호가 좀 비싸니까 이름 순으로 해야 되나? 맛점 아 습득순. 그러면은 고대 상어 아니 고대 애들 아 여기 있다. 하나 올리고 하나 더 올리고 이것도 상어 맞겠지 근데 생긴 건 상어 같았으니까 상어 맞겠지? 여깄다 뱀상어. 리본 붙어있으면 다 해당이라고요? 아 이것도 상어구나. 아 여기 또 있네. 톱상어. 톱상어 많이 잡았지. 이 정도면 되겠지? 갑시다! 파리 파리 타임! 잡아 잡아. 어 머리에 상어 쓰고 온다. 귀여워. 상어 머리띠. 칵테일 아니면은 내가 굳이 필요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액주는 네가 해라. 아 미안합니다. 조금 늦었어요. 제가 들고 와서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건 내가 할게. 너무 바쁜 것 같으니 이런 건 내가 해야겠어. 좋아, 칵테일 내가 하고. 아, 이건 퍼펙트 아니다. 에라이. 어, 와사비! 와사비! 아이고 아이고 3명 갔다 4명 갔나? 아 진짜 와사비 없는 거 이제 발견했어. 와사비 와사비 이래서 와사비 챙겨줘야 된다니까. 어 매출 나쁘지 않아. 아이고 아니 13명 뭐야. 아 여기도 혹시 상호 있었어야 됐나? 아, 여기도 상호 있어야 했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본점만 생각했더니 아 그걸 생각을 못했네. 어 닥터 베이커 유 겨우 잘라냈구만. 원태 재규 듣고 와서 말이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준비되면 내려와 보게. 어, RPG에서 마왕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남은 미션들을 완료했었는데 게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뭔가 더 준비할 게 있는지 생각해볼까? 어? 뭘 준비하라는 소린데 저건? 드디어 챕터 7이네.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아, 17,000이네. 기아이면 공기통 업그레이드 하고 싶었는데. 가자 그냥. 그냥 가도 무방하겠지 뭐.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아! 아이씨 이 자식이. 아 깜짝 놀라라. 뭐지? 으아 또 지진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빨리 제어실에 내려가 봐야겠어. 아 주자식이. 아 깜짝 놀라라. 얼음 작살. 총이 많이 빈약하긴 하죠. 싸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야금야금 싸우면 할 수 있어. 잘 비켜. 들어갈 거야. 자,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을 걸세. 어, 안에서 뜨거운 기운이 강하게 올라오는군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네. 조심하겠다. 가자. 맞아, 오래 때리면 되지. 숟가락 살인마가 살인하려는 것처럼. 어, 나무 뿌리가 엄청나게 변이를 일으켰어. 저쪽 나무, 저쪽 문은 나무의 수액이 막혀버렸네. 이동할 방법이 있을 텐데. 오. 안쪽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자고? 어, 너 뭐야? 너 뭐야? 너를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쓰는 거지? 네가 혹시 이걸 핥아먹니? 아니네? 어디다 쓰는 거지? 쟤밖에 없는데 어디 뭐 떨구는 건가? 아, 이 위에 올리는 건가? 그런가 보네. 무기가 좀 되나 보다. 가자. 반대쪽으로 가면 저거 하면 뭐 반대쪽에 뭐가 되나? 여기 있어. 너 움직이지 말고 그 가만히 있어. 좋아, 일단 지나갔어. 아, 들어온 길이. 그럴 수 있지. 다른 길도 수액으로 막혀있네. 바다 정갈에 저 변이대 겉목 열매까지 큰일인걸. 어떻게든 찾아봐야겠어. 저 공격하나 보다. 아, 아씨. 뭐야, 여러 마리 있네. 아, 잡았다. 아, 총알이 없긴 한데. 이거 먹자. 어. 아. 불타라. 뭘까? 맞네. 저걸로.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비켜라. 비켜라. 오. 야. 가자. 분출을 막으려면 이 아이를 들어서, 이 아이를 들어서 여기서 됐다. 근데 너무 잔인하긴 해. 어, 엄청나게 많은데. 어, 저쪽 위에
조금만 더 분화가 높으면 부서질 것 같은데 말이지. 자, 이거를 여기다 떨어뜨리면 아니네? 아야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걸 다 막아야 되는 것 같은데. 너도 안 돼! 안 돼! 그만 움직여! 분출을 더 세게 해야 되나 보다. 이건가 보다. 그만 움직여, 그만. 아, 진짜. 저 세 마리 진짜. 너도 내려와. 너도 내려와. 내려와. 싸움이야 이거. 제발. 너 여기 가만있어. 제발. 아, 제발. 아니, 이거 맞아? 아니, 이거. 됐다. 나이스. 아, 힘들었다. 일단 산소 채우고. 아, 말 정말 안 듣네. 이걸 여기다가. 우스스한테 들어가 보자. 힘드네. 저 세 마리 관리하기 힘드네. 세 마리 관리하기 힘드네. 타이밍 맞춰서 가. 움직이는 거니 설마? 아, 못 움직이네. 아야야야. 너도 막아두자. 나중에를 대비해서.
뭐야? 저 징그러운 알들은 뭐람? 왜 건목 뿌리에 저런 것들이? 거미 같은 거 있나? 아... 이상한 생물들이 부화했어. 그러고 보니 저 생물이 어인족 벽화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텐진도 고대 기술자가 건목 에너지를 주입해서 아 맞아 먹여가지고 개조했다는 걔네들이구나. 아 어씨 뭐야 보스 나올 거 뻔히 보이는데. 잠깐만 기아이면 총알 챙겨가자. 그니까 어미가 있겠지. 분명히 저 커다란 친구 엄마랑 싸우겠지. 보스는 안 봐도 뻔하네. 안 봐도 뻔해. 여긴 더 많잖아. 나갈 수도 없고. 닭살 돋았어. 저쪽에 문이 있네. 저기 덮고 있는 점액을 녹일 수 있다면 저걸로 하면 되겠다. 빠져라. 뭐야 왜 안 떨어져. 이야 아 됐다. 발사. 좋아 장치가 작동을 시작했어. 한 번에 다 태어나진 않는구나. 마다 찍는 것 같네. 또 나온다. 아, 세 번 해야 되지 않을까? 맞다. 뭐야? 왜 안 죽어? 왜 안 죽어? 왜 안 죽어 너? 어쩔 수 없네. 잠깐만. 아, 됐다. 피는 있으니까 괜찮아. 너무 해치운 것 같네. 빨리 녹여야겠다. 이게 움직이는 게 빠르지가 않아가지고. 가자. 가자. 어우, 산소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해. 제발 보스. 뭐야 저게? 고대 생물 새끼들이 뭔가에 잔뜩 붙어있어. 저건 건목의 핵? 혹시 저게 건목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이유인 건가? 저녁 숙들을 다 제거해야겠다.
여기 이상한 소리 나. 어떻게 제거하지? 그냥 가서 때리면 되나? 아니 가만히 있는 거 이거 이런 걸로 죽지 않을까? 아 맞네. 총알 아까워라. 죽어라! 알인가 설마? 본목의 핵이 다시 안정화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면 된 거겠지? 이제 지진도... 어 나온다. 나온다. 으아 저건 대체 뭐야. 아까 그 생물들의 어미 어쩐지 알이 곳곳에 가득하더라니. 너무 싫어. 뭐지? 어, 뭐야? 언제 들어왔어? 혹시 몰라서 자네 위치를 추적해서 들어와 봤는데 대체 이건 무슨 일인가? 저 거대한 괴물이 요감 속에서 저것은 고대 어인족의 문명 문헌에서 자주 보이던 알류라는 녀석인 것 같고 설화 속에 고대 생물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저렇게 거대화된 모습으로. 전에 어인족 촌장에게 고대에 어떤 실험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상태로 이곳에 남아 겉목과 지혈을 흡수하면 저렇게 커진 것으로. 그런가 봐. 저 녀석을 무찔러야 겉목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어. 네이브 잘 부탁하네. 왜? 아니 저런 고대 생물을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네 조금 전에 공룡도 무찌르지 않았나? 아, 네 그때랑은 다르죠. 여기 총알도 무기도 없는데. 네이브 씨 무기라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더프 무슨 소리야? 후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드론에는 각종 기능이 숨겨져 있던. 이런 날이 오리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제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오고 말았다니까. 드론의 공격 모두 활성화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오! 오! 오타쿠지만 똑똑해. 오! 이런 기능이! 이 드론은 산소 레벨 유지, 탄환 무한 발사, 그리고 시간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시간 조절? 그렇습니다. A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니까. 공격을 간파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겁니다. 동작이 따라줘야겠지만요. 제가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군요.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굿바, 아니, see you again, eternity. 이길 수 있을까? 많이 어렵지 않겠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도망칠 수도 없겠지. 마무리 지어보자. 아 오! 아! 탐막게임처럼 하는 거구나? 어우, 나 탐막게임 진짜 극혐 하는데. 밑에 게이지는 뭐지? 아야. 죽겠는데?
죽겠는데. 지금의 공격력으로는 다소 버거울 수 있다까지 예상보다 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리미터를 해제하죠. 아니 왜 처음엔 막아놓은 거야? 처음부터 필살기를 쓰는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잠자코 지켜보시죠. 이름하여 스텔라 레이저! 모든 기술이 집약된 초강력 레이저랄까. 바다에서 사용될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잘 들으십시오. X를 누르고 있으면 스텔라 에너지를 모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 떼면 발사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차징 중에는 이동 속도가 크게 느려지니 주의하시게. 그럼 행운을 빌립니다. 행운을 빌립니다, 데이브 씨. 나 죽어 근데. 아 뭐야, 레이저는 한 번 더 봐야 되잖아. 이 페이지 넘어가면 레이저 쏘는 거구나. 끊임없이 싸, 끊임없이. 어, 1페이지로 다시 돌아왔어. 아, 얘한테 맞아버렸어. 저 녀석들을 조심해야겠어. 넘어가시죠. 오늘 쌀기. 오케이. 발사 얼마나 차징해야 되는데. 아야. 오, 생각보다. 하게 해야 되나? 나이스! 도망간다. 아, 저에서 도망가고 있어. 입질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길 거야. 3페이지. 아. 오늘
거야? 야야야야. 정신없어. 아! 아, 씨,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 도대체 얼마나 싸워야 돼? 뭐가 이렇게 빡세? 죽는다. 어, 저래서 지친 것 같고, 지금의 기회에서 데이브 끝장을! 왜 이래. 아이고, 저런. 뭐야. 근데. 위험했어. 저 녀석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고 있구만. 데이블 단차 뚫린 길로 이동하게. 저 녀석도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일세. 일단 도망가. 아, 이번엔 도망가는 것 같아. 어쩌지? 집중하자.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집중. 이건 안 바뀌나 보다. 이게 끝인가? 엉켰다. 으아! 하긴 저 녀석. 하, 저 녀석 건물 줄기에 묶여버렸군. 끝장낼 너키러키한 기회일세. 근데 그 드론이 고장나버렸군요. 무기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어쩌지? 주변에 뭐 쓸만한 게 있으려나? 어, 저게 뭐야. 아! 건목 열매 장치. 움직여서 조준할 수 없다고? 오! 도와주러 왔다. 드디어 등장. 막타충. 괜찮은가 인간. 어! 오인족들. 건목의 상태가 안정화됐는데도 자네는 올라오지 않아서 와보았네. 저것은 알류?
긴 시간 동안 저렇게 거대화된 것인가? 흐름상 저 녀석을 무찔러야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묶여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희가 가서 마무리를. 그 정도로 안 될 거예요. 저기 있는 건목 열매 장치라도 쓰지 않는다면. 물리와 수학에 정통한 나의 분석으로는 장치의 각도를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고. 뭐 그러면 되겠지만 엄청나게 무거워 보이는걸? 우리가 돕겠네. 다섯 명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든 될 것일세. 자네는 저 건목 열매를 가져와서 넣게나. 시간이 없네. 오. 오. 힘 세네. 이야. 아버지 힘 좀 쓰세요. 자, 이걸 여기다 넣고. 좋았어. 좋아, 준비됐어. 긴 장치가, 아니, 장치가 반응하는구만. 긴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시점이오. 징그러운 녀석, 이거나 받으시지. 마숑. 마숑. 내가 조준한 각도가 정확했군. 저대로 살아나지 못하겠지. 우, 진짜 엄청난 여정이었네요. 고생했네 인간. 일단 어인족 마을로 돌아가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지. 어우 징그러워. 수온도 안정화되었고 건목 열매 상태도 안정되었네. 아팠던 주민들도 조금씩 호전되는 것 같구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해결되어서 다행이에요. 아마 육지의 지진도 멎지 않을까 생각돼요. 올라가서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어떠하오. 수고했어 인간. 종종 놀러오라고. 끝난 것 같은데? 에필로그 동료들? 어, 어느덧 밤이 됐네. 정말 길었던 하루였어. 단추 수시 가봐야겠다. 어. 파티해주는 거 아니야? 미안해, 50대 지우. 네 부탁을 제일 안 들어줬어. 미안하다. 야, 데이브. 드디어 돌아왔고. 오, 다 모여 계시는군요. 베이건 박사에게 들었네. 큰일을 했구만. 고생했어. 오늘만큼 하루 쉬면서 다 같이 음식을 즐기는 것이 어떨까 하오. 또 바로 일을 해야 하나 해서 걱정했네요. 좋아요. 다 같이 건배라도 해야겠네요. 어. 아, 다들 아무 말도 안 해줘. 너무한 거 아니야? 용기를 내서 건배하자고 했는데. 아, 한 명씩 말 걸어야 되나? Yeah. 오랜만에 왔어요, 반초스씨. 재미씨, 이곳 생활은 마음에 드시나요? 물론이에요. 가끔 심심할 때 있지만 영감이 샘솟거든요. Yeah. 최근 온라인으로 발표한 Farmer Daddy의 반응도 좋고요. 계속 음악 활동하시는군요. Yeah. 물론이에요. 밭의 호미 소리, 암탉의 울음소리 모두 하나. 하나의 비트니까요. 다이고 하다네. 아니 왜 직접 오지 않고. 오늘은 중요한 택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브 씨의 활약을 멀리서 지켜보고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어인족 마을을 구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사투를 벌이던 데이브 씨의 모습. 만약 주인공이 미소녀였다면 팬이 되었을지도 모른달까. 저도 앞으로 더욱 무기 연구에 전력을 다해 언제 올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저도 저의 동료로서 앞으로 활약 부탁드립니다, 데이브 씨. 그래. 어허, 진수성찬이구먼. 자네가 항상 정신없어 보여서 담소를 나눌 시간도 없었는지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 내 옛날 얘기를 천천히 들려줘야겠구먼.
아니요, 그 내가 한창 다이버로 활동할 때 말이요, 나는 주로 프리다이빙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좀 목걸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요. 근데 꽃이 고기는 반짝이는 걸 보면 덤비는 습성이 있거든. 갑자기 꽃이 고기들이 때로 덤벼드는데 내가 그날은 마침 작살도 안 갖고 왔던 거유. 그때 갑자기 도망가는 게 더 위험하겠다 싶어서 정면으로 꼬치 고기 쪽으로 수영해서 그냥 어? 방금 땅이 흔들린 것 같아요. 응? 난 못 느꼈는데 라떼는 도망쳐야지. 데이브 씨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도 계속 번창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군요. 유실 씨가 좋은 직원들을 소개해준 덕분이죠. 여러 일로 정신없으셨겠지만 이제 반초 씨를 도와서 멋지게 가게를 운영해보시게. 반초 씨 혼자서는 또 고집만 부리다가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요. 하하, 데이브 씨. 데이브 씨 도움 덕분에 회사에서 제 입지가 높아졌습니다. 밑에도 기자 한 명이 들어와서 전보다 여유가 있군요. 이렇게 저녁 때 회식에도 참여할 수 있고 말이죠. 맥주는 못 마셔서 그냥 음료만 마시고 있긴 합니다만.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취재도 안 도와드려도 괜찮은 거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전 여전히 다이빙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럼 또 의뢰할 일이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아 뭐야. 뭐야? 입지가 높아졌으면 다른 사람 시켜. 아 고생했네 데이브. 그냥 온갖 물고기가 잡히는 곳이라 가게를 열었는데 이런 비밀이 있을 줄이야. 뭐 자네 덕분에 문제도 해결됐고 장사도 번창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내 예상이 맞았다고 해야겠구만. 아 뭐 그래도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오길 잘한 것 같네요. 또 다른 재밌는 일이 있나 찾아볼까 하는데 어떤가. 아 일단은 좀 쉬자구요 코브라씨. 어허 가게에서 직접 보는 건 처음이네. 뭐 논문 제출도 끝났고 좀 한가해져서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잘 됐네. 그 에코백은? 못 보던 거네. 아하 눈썰미가 있으시군요. 에코워처 말레 보상이에요. 어 저거 나도 받을 수 있나? 환경보호에 앞장선 유저의 얼굴을 가방에 새겨주는 서비스. 안가해줬더니 정말 열심히 했나 보네. 나도 질 수 없지. 어, 열심히 하라는 소리죠. 오호이. 오 사투씨도 오셨군요. 아하 자네가 마리카수집을 위해 빙하구역까지 탐험하고 있다고 해서 응원이라도 하려고 말했지. 아,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자네 덕분에 나의 세계 랭킹도 계속 상승하는 거야. 어, 나는 저 사람 부탁을 들어준 적이 없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큰일도 끝난 모양이니 남은 마린카드 모두 모아보게다. 어? 그러고 보니 갸오가 잠든 뒤 불을 끄는 걸 잊었군. 아, 다시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경험이었네. 어인종 문명뿐 아니라 마을에 그들의 위기까지 해결하고 오다니 대단했네. 앞으로 이곳에 문명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좋겠어. 오랜만에 찾은 병화를 지켜줘야 할 테니 말이야.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반초 씨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화려한 음식에 둘러싸여서 진짜 맛이라는 것을 간과하진 않았는지. 그래도 저쪽에 있는 상어 머리 구이는 도저히 못 먹겠지만. 아무튼 분점도 잘 운영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멋진 요리를 전해주세요, 데이브 씨. 소생은 가게에서 요리만 하느라 큰 도움이 안 된 것 같아 송구하고. 어 무슨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반초 씨? 반초 씨 요리에는 어인족도 감탄했다고요. 그랬다면 기쁘구려. 이제 지지도 없을 테니 더 기분 좋게 장사해 보자고요. 어허. 어 빈센트 씨 오늘 혼자이신 건가요? 오늘은 평가 안 온 게 아니니 긴장하지 말게. Take it easy. 마음 편히 식사를 하니 오히려 디테일한 식감이 더 느껴지는구만. It's delicious. 오, 좋아하시니 다행이에요. 내 편견이 없어진 것도 있겠지만 맛도 조금 바뀐 게 사실이요. 왜 맛이 좀 변했나요? 뭐랄까 맛이 더 부드러워졌다고나 할까? 소프털? 참 꼭 저런 영어를 붙여야 되는 거야? 전에는 본인의 고집이 가득했다면 지금은 먹는 사람을 더 신경 쓰는 느낌이네. 오, 그렇군요. 그런 게 맛으로도 느껴지는군요. 어쩌면 내 느낌일 뿐일지도 모르지. 어, 다 얘기 안 했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고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 재밌는 경험이었어.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언제 어인족 마을 같은 곳에 가보겠어. 자 이제 한숨 돌리고 다시 신나게 다이빙을 해볼까?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드디어
아저씨 벌써 취했는데. 완전 잘 만들었어. 집 밖을 안 나와. 어. 백배입니다. 어, 아, 안 시켰. 오, 봤다. 스텔라 짱. 오, 동상 만들어준다. 개발. 동방. 오, 천상의 맛이야. 맞다, 저 고양이 먹이줘야 되는데. 전설! 전설 카드! 드디어 자보는구나. 드디어 잠을 자는구나. 저 미사일 뭐야? 어? 뭐야, 마지막. 뭐야? 설마 2편? 오, 아, 뭐야. 어, 게임 넣어놨어.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개발자 이름을 써야 된다고요? 근데 무기가 없는데? 어어어. 어떻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눌러지는. 아, 됐다. 어, 와, 아하. 오, 안 죽어. 얘는 안 죽네. 아야. 아, 이러면 점수가 얻어지네. 오. 오, 닮은 캐릭터들 나오는구나. 그만 쫓아와, 이거. 26명, 25명, 아까 29이었나? 총? 야, 엔딩을 이런 걸로도. 엔딩도 잘 만들어. 난 무슨 우주다이버 같은 거 따로 또 시리즈 있는 줄. 네, 진짜 이거 도트 작업 정말 열심히 했다. 아니 국산 게임 중 정말 잘 만든 게임 막 그렇게 많진 않잖아. 아씨,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거 되게 잘 만들었어. 이거 넥슨에서 그거 주고 막 그거 주는 거 아니야? 보너스 주는 거 아니야? 여기 개발팀에게 보너스 주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번에 일 잘해서 판매 실적 되게 좋을 텐데. 그치, 다크앤다크 그거 유출만 아니었어도. 아, 저거
아! 어딨지? 12명이나 있는데? 맵이 너무 커서 안 보여. 아깝다. 안 보여. 어디로 가야 되지? 으아! 아, 왼쪽에 많이 있었네. 아. 으아! 빨려 들어간다. 플레잉 좋았습니다. 끝났어요.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어, 아까 전화 받고 나가던 엔딩 크레딧을 보았다. 저 터지는 소리는 뭐지? 잘 잤는가, 데이브? 내 오랜만에 기운하게 잤네요. 우주를 타본 만에 꿈속도. 이제 한동안은 좀 평화롭겠구만. 그럼.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노래 추가. 이제 미니게임으로 추가가 됐네요. 뭐가 메일이 와 있네. 오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 내가 오이를, 오이 좋아하지만, 이런 파티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오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오이를 심어야 되는 건가 봐. 그리고, 보니 오이가 없던 것 같던데, 아하. 아직 많이 있네. 컨텐츠가 아직 많이 있네요. 아무튼, 우리 스토리는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가기 전에 한번 하고 갈까? 마지막으로 라스트. 어 뭐야 이거 말고 런 말고 이거 말고 있잖아. 어 이거 말고 그거 없어? 이거 다른 거 같은데? 그거 열광하는 콘서트 게임. 아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같은데? 아니잖아 이거? 핸드폰 게임이잖아. 내가 말하던 건 잠깐 나온 거구나. 아, 더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앞이. 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맞네. 어, 형광공원 드는 거. 앞이. 아무튼 드디어 끝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좋았어. 예이! 끝냈다. 좋았어요.